11월 29일 경기도 칠장사에 불이 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숨졌습니다. 승려들의 거처인 요사채에 불이 난 것으로 차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현장 조사 결과 자승 전 총무원장이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계 큰 어른의 이러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타살 의혹, 유서 내용에 드러난 종단 실세들의 실체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승님, 대표적 종교 지식인의 자살이 사회에 던지는 이 무거운 메시지를 어떠한 공부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살은 좋을 때 해요? 미칠 때 해요? 오늘 답부터 풀어보고 이야기를 하자. 미쳐야 죽어요. 자살이라는 거는 안 미치고는 자살할 수가 없어. 그것도 자살을 하는데 불을 붙이갖고 타가 죽어서. 기기 미쳐야 돼요? 조금 미쳐야 돼요? 대한민국이 제일 그래도 믿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을 태워서 내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꼴이에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한테 배울 것이며 누구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없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를 시시해가 덮어가지고 또 다른 논리를 붙여갖고 이렇게 거룩하게 죽은 거 마냥 포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 미쳐서 죽은 거예요. 포장하지 마라. 이거 그대로 까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예요. 이 나라의 맏형. 지식인 치고도 그 분야의 최고 지식인들. 그저 절간에는 절간의 지식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가지고 오던 몇천 년 내려오던 거기에서 내려오던 이 지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었는 양반.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쪽에서 내려오던 그 지식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그걸 읽어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이런 걸 갖춘 양반. 이 사회는 사회대로의 전부 다 이거 지식을 갖춘 사람들. 어떤 도파는 도파에서 내려온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회는 아주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재주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필요한 저마다 소질을 준 겁니다. 근데 저쪽에 도파에는 식구가 그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돋보이려 그러면 뭔가 재주가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돼. 그게 도술을 준 거예요. 능력. 술의 능력을 주었다. 우리가 도술이 많이 온다라는 것은 너는 도술이 없으면 세상이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는 능력을 조금씩 주니까 이걸 갖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갖고 국민한테 군립을 하려고 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풀어주기 날 이상한 소재기에 또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국제사회를 잘 보십시오. 기독교와 불교가 전부 다 아직까지 매달립니다. 기독교는 최고 잘 매달린 게 통곡의 벽에 가서 벽 쳐다보고 벽에다가 지금 이러고 있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면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돌아가고 막 절을 하고 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세계가 세계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그걸 일깨워주고 그걸 전부 다 정리해주기 위해서 해동 대한민국의 각 도파의 지식인들을 전부 다 인류가 이렇게 써던 거를 전부 다 지식을 우리가 갖추어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왜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서 아직 기복을 했는가를 쫙 이거 연구해서 풀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이 진리로 갖고 인류의 신한테 매달리면서 풀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이 백성들을 바르게 아리키면서 법문을 해서 바르게 아리켜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지식을 갖추게 한 겁니다. 근데 진리가 나와야 되는 때 진리가 안 나온 거예요. 연구를 안 했으니까. 연구는 말이죠. 많은 지식이 질량이 좋아진 거를 갖추어서 이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해답을 꺼내면 이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럼 종교계의 진리가 나왔다면 이것이 진리를 가지고 가르친다 교. 종이라는 것은 무슨 종자를 썼냐면 마루종자를 뭐 쓰고 뭐 유식하게들 이야기하던 최고를 이야기한 최고. 어? 그러면 종이는 최고는 뭐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칠 교. 이래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는 거하고 이 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신앙은 우리가 힘들어갖고 매달리러 가는 데예요. 그리고 인류 사회의 종교가 전부 다 신앙만 하고 있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정복 가족들이 전부 다 매달리고 있다가 지금 진리로 가르침을 주니까 내가 왜 이래 살았지? 이래가 전부 다 깨가지고 이제는 안 죽어. 아니 내가 왜 죽어 희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르쳐야지. 이런 것들을 베이비 부모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걸 후배들한테도 가르치고 후배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가면 세상이 달라질 텐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군림만 한 거죠. 스님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부처님 제자라 이렇게 갖고 너희 중생들하고는 차이를 둬갖고 그렇게 중생들이 어려워서 오잖아요. 누구한테 왔어요? 부처님한테 도움받으러 왔는데 우린 중간에서 그쪽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중간에 매개체가 되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러고 그 내한테 절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갖고 끌고 가면서 돈도 우리한테 좀 주고 이래 갖고 이렇게 그 간수짓을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힘들어 왔다라는 것은 지금 교도소 안 가고 여기 와 있고 병원에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주 중간에 지금 힘들 때 온 거거든요. 아파갖고 딜이 자빠지고 나면 여기 못 와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갖고 엉뚱한 짓에 교도소도 가쁘면 여기 못 온다니까. 그 중간에 안 가려고 여기 온 거라. 안 자빠지려고. 그 여기 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저기가 절하라 그러고 빌으라 그러고 매달리라 그러고 돈은 우리한테 주라 그러고 이래갖고 전부 다 그걸 끌어모은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온 거를 돈을 끌어모은 데가 그게 지금 종단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풀어줘야지 왜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우리 밑에 30년 40년 우라먹고 돈을 빼먹고 하니까 우리는 다 가난해지고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풀지도 못했고 전부 다 그 밑에 그냥 종이 돼가지고 아주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해서 15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지식인 순환시대가 온다. 중들이 다 아파서 자빠진다 야야. 에? 그리고 저 전부 다 이대로 가면 저 목사들 아파서 자빠지고 지식인들 전부 다 아파서 자빠진다 지금부터. 이 말을 그냥 듣고들 이거 미친놈 지랄, 미친놈 지랄을 한다고 해도 돼. 네가 자빠지니까 관계 없어요. 세상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그걸 등 돌리놓고 욕을 한다. 네가 안 자빠질 것 같아? 하늘이 정확하게 해준다 그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살을 한 양반을 이렇게 갖고 전부 다 앞으로 우리가 이래 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을 어디에다가 다 이렇게 모범이 되게끔 해놔야 되는데 또 전부 다 거룩하게 죽었다가 우우우 모여가지고 전부 다 무슨 시간대로 다비가 식을 안 되나? 이래 그러다가 또 살이 하나 건져 보겠다고 하는 놈이 없나? 잘한다 임마. 이 국민을 밥으로 알아도 아주 사찰에 그런 거 다 없애야 되는지 앞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매장을 하든 아니면 지금 화장을 하잖아. 그러면 국민들 화장하는데 같이 해야지. 왜 너는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인전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특권을 다 내려놔야 돼. 어떤 종단이고 무엇이고 특권 다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갈 줄 알아야 그래야지 이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 이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 있고 하나님 제자 아닌 사람 누가 있나 이게? 활동하는 게 정경이 다 틀릴 뿐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안 돼. 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뭐 답의를 해준다고 해갖고 중들이 모여갖고 전부 다 자꾸 중들께서 미안한데 왜 내가 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알아야 돼요. 중은 뭐가 중이냐면 공부하는 중. 중은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래야 중이 돼. 그러면 이 스님은 누굽니까? 스님은 공부를 마쳐서 이 중들을 가리키는 그 스승. 그게 스님이라, 스님. 내가 공부를 해가 공부를 마쳤으니까 공부하는 중들을 가리키는 분. 중들한테 뭘 가리켜요? 중들한테 인성을 가리켜야 돼요, 중들한테. 앞으로 중생 백성들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스님의 자세는 무엇이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이라. 이 답답한 중생들 따죠. 머리 깎고 옷만 입으면 어디 스님인가?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죽지는 못하고 내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서 밖에 안 나오려고 들어간 거예요. 밖에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열심히 내 자신을 닦고 공부를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서 다시 나올 때 그때를 위하고 삭발을 다 씻겨놨더니 이게 벼슬인 줄 알아. 이게 벼슬인 줄. 이 답답한 중생들 참말로. 머리도 안 기르고 버젓이 나와가지고 어깨 힘을 딱 주고 이러고 딱 다스리려고. 아직 머리 기를 때가 안 됐으면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 참, 내 이 말이었다고 내가 얼마나 얻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해야 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등신 같으니까 즉 하는 거야, 지금. 이 국민들이 등신이면 등신들 등치물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깨야 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갖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사찰에 있는 저 형제들도 얼마나 공부한다고 힘들까 이러고 가서 같이 좀 나누면서 힘도 주고 이래야지. 지금 이거는 자살 방조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조금 지그가 높은 자리라고 쳐다보는 사람은 죽어도 우우 갖고 무릎 꿇고 절해주고 자살한 사람한테는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실패했으니까. 등신들 아니야 이거. 내처럼 자살하라고 지금 국민한테 시키는 거야.
내처럼 자살하면 전부 다 와서 절할 거다. 잘한다. 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살한 데는 가서 절을 하지 마. 자살한 자한테 어떻게 절을 하는 거? 존중하고 애를 갖춘단 말인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죽었을까?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안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 앞에서 한마디씩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책임 아닌가 봬. 그다 공경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단체들 조직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 앞에 나설 수 없어. 앞으로 그걸 바르게 가르쳐야지. 우리를 이렇게 존경하고 받드는 국민 앞에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이렇게 내가 얼마나 깝깝했으면 불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유서도 필요 없어요. 유서도. 왜 유서를 써? 조금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이게. 우리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시 연구하고 다시 생각을 하고 지식인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저쪽에 저 시장이 됐든 자살하는 자한테는 절대로 가서 무릎 꿇어도 안 되고 절을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있네. 우리가 같이 노력을 안 해서 한 사람이 미쳐 죽었으면 그걸 미안하다고 같이 각성을 하고 서로가 울 수도 있지만 무릎 꿇고 그거는 안 돼. 실패자잖아, 실패자. 앞으로 이거 하나만은 우승간에라도 잡아야 돼. 자살한 자한테는 무릎 꿇지 마라. 우리가 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못했던 게 저렇게 아프게 했나 보다. 큰 생각을 해야 돼. 그분이 남긴 이 환경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돌을 던지는가 이런 걸 받을 줄을 알아야지. 지금 이 나라에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자살을 하고 OECD 자살 1위입니다. 어? OECD 우리 국민들이 자살을 1위하고 있는데 이걸 십몇 년 동안 1위를 하고 놔두고 있는데 너희는 미쳐서 지금 안 죽을 것 같으냐? 이제 앞으로 죽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치지 못하면 또 몇 명 죽을지 모르고 또 못 깨치면 그걸 배가수로 또 죽일 거고 어떻게 해든 이 사회는 깨우쳐야 되니까 가치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날뛸 때도 아니고 이 국가에 큰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노력을 하다가 저렇게 죽을 때는 우리한테 경종을 울린 겁니다. 못난 짓을 하면 안 돼. 그걸 때려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더 크게 밝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